라고 하나요? 네, 탱크탑을 입고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올라갔어요. 첫 득점 성공했습니다. 역시 박지호가 첫 득점을 신고했고 수현 선수가 볼을 네. 잡고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준희의 미들 점퍼 깨끗합니다. 상당히 고각으로 꽂히는 슛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준희의 미들 점퍼. 자, 하지만 심판이 지금 그대로 인정이 되는데요. 아, 지금은 아, 네, 진영이 아니군요. 진영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아, 네. 네. 아, 지금 LG의 수비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득점 장면 나오죠? 네, 자체 골대를 향해서 네. 정확하게 밀어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곧바로 공격에서 자체 골을 주고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유소년 농구에서 네, 뭐 저런 게 개성이죠. 자, 볼 경합인데요. 김지환이 따냈습니다. 김지환 아웃넘버 상황이에요. 자, 옆으로 내줬고요. 캐치앤샷 뱅크샷으로 연결됐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렇습니다. 박현성의 투포인트. 요즘에는 사실 농구에서는 00번을 좀 보기 힘들었는데요. 네. 자, 이수현이 그대로 응수합니다. 이수현의 투포인트. 예, 스코어는 7대6. 발에 맞으면서 나갔네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김지환 빠르게 넘어갔고요. 잡자마자 캐치앤샷. 자, 스핀무브. 그리고 이수현이 바로 주워들어서 오! 박지호 들어가지 않았고요.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LG 바로 앞쪽으로 배대범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배대범 골 밑에서 엔드원! 배대범의 엔드원이 터졌습니다. 자, 배대범이 경기 초반에 그렇죠. 많은 공격을 시도했었는데 마무리는 아쉽게 짓지 못했는데 지금 공격으로 자신감을 찾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수현의 아, 이규민의 혼신을 다한 패스가 있었고요. 지금도 고개를 흔들면서 그렇죠. 온 힘을 다해 패스를 했습니다. 자, 지금 침착 다시 한번 들어가는데요. 자, 볼 경합 이수현이 따냈습니다. 빠르게 나가겠죠. 자, 배대범 쪽. 배대범 스핀무브 배대범 레이업을 넣었습니다. 자, 엄청난 고급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턴오버가 나오네요. 그러네요. 자, 이수현의 패스 그리고 배대범의 스핀무브. 정말 수비수를 완벽하게 벗겨냈어요. 자, 이게 10세 이하 경기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굉장히 고급 오늘의 선곡이었습니다. 사실 옛날 노래들이 좋은 명곡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지금 엔드원. 자, 시작하자마자 김준서의 엔드원이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부딪히면서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네요. 지금 밸런스를 상당히 잘 유지했어요. 자, 지금 부모님들이 상당히 쫄깃쫄깃하면서 그리고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면서 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배대범이에요. 자, 배대범 오늘 멋진 슛을 계속해서 연거푸 이 장면이죠. 스핀무브. 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굉장히 터프 샷이었잖아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저렇게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네. 지금 이 장면인데요. 오네 지금 앞쪽에서 라운드에서 집중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모두 집어넣었습니다. 박지호 지금 모든 관중들이 흥분했습니다. 배대범 파울 얻어냈어요. 자, 유파울이 아니냐고 시작. 네. 자, 굉장히 프레스 굉장히 압박감을 많이 받은 상황이었을 텐데 네. 주먹을 불꾼. 하지만 여기 아버님은 체육관에 열기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반대쪽 연결 안효준 올라왔어요. 8.6초에 아직 올라요. 파울로 끊어야 돼요. 네, 전방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한점 끊어내지 못. 박지호 돼요. 박지호 박지호가 창원 LG 박지호! 창원 LG 세이커스의 네. 작별을 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양 팀의 엄청난 경기. 자, 명승부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스코어는 31대 28. 울산 모비스가 짜릿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아, 정말.